어서 오세요.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가요계 최고의 히트메이커로 유명하신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정말 다 만드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조영수 씨가 작곡하신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예를 들면 저는 티아라의 거짓말이나 또 너 때문에 미쳐라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앞에서 다 얘기하면 저는 아, 저는 이기찬 씨의 이기찬 씨 미인 좋아합니다. 네. 아. 그 미인이란 곡은 제가 작곡하면서 초창기 때 곡인데 역시 세대차가 좀 많이 느껴지죠. 제가 후배로 알고 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거 뭐죠? 네, 가요계가 오랜 침체를 겪다 보니까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요. 요즘에 들어서 가요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가요계 신흥행 트렌드를 저는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네. 오랜 불황은 가요계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작곡가에게 있어서도 오랜 불황은 다양한 시도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불황 극복을 위한 가요계 신흥행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바이브레이션을 도입해 감정에 충실했던 발라드 음악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작업을 많이 했던 S워너비도 데뷔 초반엔 이런 창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리고 부디 한결 담백해진 창법의 미디엄 템포 곡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이렇듯 가요계는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표적 트렌드가 있죠. 2007년 정국을 강타했던 원더걸스의 텔미. 그 후 후크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후크송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긴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 가수는 물론 많은 아이돌 그룹까지 후크송의 느낌이 강한 노래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중독성이 강한 매력으로 인해 그 열풍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담비의 미쳤어를 작곡한 용감한 형제는 후크송으로 유명한 작곡가 중 한 명인데요. 그에게 후크송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미워서 나오고 버렸어 나오고 그러니까 미쳤어 미워서 이게 다 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그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일단은 가사를 먼저 옮겨놔요. 그 다음에 이 반주에 맞게 멜로디 플로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거든요. 미쳤어 내가 미워서 떠나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멜로디가 흡사하게 가는 거예요. 높자 높자 온성 높자. 후크송은 가사가 반복이 되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음악이 나왔을 때 뭔가 처음부터 딱 임팩트가 없으면은 좀 안 듣는 시장이 됐어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지금 앞으로 사비를 많이 갖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후크송이 많이 좀 지금 대중에게 많이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한편 이런 후크송을 두고 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와 반복된 가사로 인해 음악이 지나치게 획일화돼가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불황 속인 가요 시장에서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대중의 욕구에 맞춰 후크송 열풍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최근 가요계엔 뭉쳤다 흩어지는 이른바 따로 또 같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룹 S워너비 멤버인 이석훈 씨의 경우도 최근 솔로 앨범을 들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뭔가 무대에서 혼자 한 3분, 4분 되는 시간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 혼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얘기를 뚜렷하게 혼자 제 힘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 대중들한테.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또한 그룹 내에서 몇 명씩 팀을 이뤄 활동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슈퍼주니어 경우도 슈퍼주니어 T, 슈퍼주니어 해피 등 멤버 개개인의 매력을 살린 다양한 유닛그룹으로 활동해온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멤버가 많잖아요. 그쵸? 사실 많은 우리 대중 여러분들께서 네. 잘 아시는 멤버도 있고 잘 모르는 멤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그 아직 보여주지 않은 멤버들 매력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예, 예. 빨리 좀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그룹의 멤버들이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거나 가수들끼리 짝을 이뤄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영역을 파괴한 따로 똑같이 열풍을 두고 상업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제 앨범에도 MC 몽 씨와 서인영 씨가 타이틀곡을 불러주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각자 개성이 다른 가수들을 만나니까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더 크더군요. 앞으로도 이런 열풍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불황 속 가요계의 트렌드, 재밌는 노래가 뜹니다. 개그맨 유세윤 씨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가사와 코믹한 뮤직비디오로 인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돈은 좀 보셨나요? 이거 뭐? 아이고. 즐기다가 집 사겠어요? 길과 정은동 씨가 만든 고칼로리란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정말 재밌는데요. 고칼로리 음식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들의 애환을 노래에 직접 담았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써냈다는 것이 가장 큰 히트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의 세대들이 음악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지금의 세대는 음악에서 재미를 찾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런 어떤 재미를 줬다는 측면이 지금 현재 젊은이들에게 아주 큰 반향을 몰고 온 그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은 항상 새로운 음악을 찾습니다. 그 음악이 앞으로 무엇이 될지는 저를 포함한 가요 관계자들의 숙제가 되겠죠. 하지만 노래가 좋으면 뜬다는 것,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불황 속 가요계에 새롭게 나타나는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요계에 계신 전문가로서 그 불황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많은 가수들이 예전처럼 정규 앨범을 내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미니 앨범이나 한두 곡씩 디지털 싱글을 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가요계가 불황인 걸 많이 느끼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작자들이 곡비를 많이 깎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서 그때 불황이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함께 작업했던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주로 어떤 분들하고 하셨나요? S.G.워너비나 이승철 씨, 신승훈 씨, 뭐 티아라, 아이비, 김종국 씨 이런 분들이랑 작업을 잘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대박난 노래 중에서 원래 주인이 뒤바뀐 경우가 있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꽤 많은데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기찬 씨 미은 같은 곡은 원래 이효리 씨를 두려고 썼던 곡이에요. 어떻게 우연히 이기찬 씨가 그 곡을 듣게 돼서 좋아해서 부르게 됐는데 잘 돼서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니, 끝으로 그럼 이런 불황 속에서 작곡가로서 각오와 바람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를 포함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단은 너무 유행이나 트렌드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다양한 장르 음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 같고요. 또 음악을 들으시는 대중분들께서도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다양한 장르 음악을 들어주시면 아무래도 가요계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비 오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대한민국 탑 트로트 가수들이 총출동해 화려한 현장이 된 2010 한마음 대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을 저희 카메라가 다녀왔는데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민낯이 예쁜 여배우 이민정 씨가 화보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민정 씨가 여신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가슴 떨리는 이민정 씨와 만남 지금 함께 하시죠.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문 남성들을 설레게 하는 그녀. 사랑스러운 여신 이민정 씨를 한 화보 촬영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